남자분들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많아지는 전립선 비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심하면 소변 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안녕하세요. 유레카 내과 내과 전문의 인석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급성 신손상의 이제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혈액 검사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신장 수치로 유명한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가 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놀라서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오는 건 좀 왜 그럴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흔한 원인 중에 이제 탈수가 있습니다. 탈수라는 거는 이제 뭐 운동이나 이제 다이어트 같은 거 좀 무리하게 했을 때 몸에 있는 체액이 빠르게 소실이 되면서 좀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구토나 이제 설사 같은 거 했을 때도 좀 탈수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발열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몸에서 이제 탈수가 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탈수가 되면은 일시적으로 우리 신장 수치가 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감염이 있습니다. 이제 감염으로는 대표적으로 장염, 폐렴, 뭐 신우신염, 이제 신장에 염증이 생긴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도 이 감염 자체로도 좀 신장 기능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보통 이런 거 있는 분들 이제 같이 연락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발열이 동반되면 앞서 언급된 것처럼 탈수까지 동반되면서 이제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이것도 굉장히 많은 이유인데요. 약제가 있습니다. 약제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CT 촬영할 때 쓰는 이제 CT 조영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신장 기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에서 일부에서는 조금 신장 기능을 일시적으로 좀 떨어뜨릴 수가 있다고 돼 있고요. 그 외에 뭐 항생제나 이제 진통소염제 이런 것들도 오래 드시거나 양을 좀 초과해서 드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 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중금속이라던가 한약, 그리고 요새 많이 드시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들도 적절치 못한 걸 드시거나 좀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신장 기능에 좀 영향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혈압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자체도 신장의 이제 손상을 촉진하지만은 신장이 이제 손상된 상황 자체도 고혈압을 또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계속 악순환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 조절은 굉장히 잘 해야 되고요. 갑작스럽게 오른 경우에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요로폐쇄가 있습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요로폐쇄인데요. 요로라는 거는 소변이 만들어서 나가는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장, 뭐 콩팥이라던가 요관, 방광, 요도 이런 데를 얘기하는데요. 어떤 부분이든 간에 이제 막혀가지고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은 또 이제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요로결석이 있다던가 요로계 종양, 암 같은 게 안타깝게도 좀 생기고 하면은 그때 막혀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남자분들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많아지는 전립선 비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심하면은 소변 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신장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급성 신손상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은 그래도 대부분은 회복합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면은 영구적인 신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투석이나 이런 신대체요법을 안타깝게 받을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사 결과를 받으신 분들은 신속하게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잘 받으시고 적절한 처치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